네, 자, 오늘 이슈는 정말 지난 1년간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업이죠. 카카오와 관련된 내용인데,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규제기관에 제재가 임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택시 콜 차단 사안이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카카오에 들어온 택시 일반 호출을 경쟁 업체가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선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 구조를 좀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란 앱을 운영하면서 택시 호출 중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카카오티 블루란 가맹 택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티나 타다 등과 직접 시장 경쟁을 펼치는 구조인 거죠.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중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일정 사용료를 내고 카카오 가맹 택시를 부르는 유료 호출과 가맹과 비가맹 상관없이 택시를 부르는 일반 호출로 나뉩니다. 아, 그럼 이 유료의 호출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카카오에서 택시를 부르면 그 서비스인가요?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그 호출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용자와 택시 기사도 비용을 내지 않는 일반 호출의 경우에는 가맹과 비가맹에 상관없이 콜이 공평하게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예, 실제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택시 중개 그 사업자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중개 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사들에게 공정하게 콜을 분배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런데도 일반 호출을 경쟁사가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운행 정보 제공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쟁사가 이 요구에 불응하면 그 기업에 소속된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티 일반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사업을 운영해 온 것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 셈인 거죠. 공정위도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을 언뜻 들어보면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사에 그 콜을 주지 않는 게 원래 좀 그런 기업의 뭐 운영 사항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좀 애매하게 좀 다가오거든요. 자, 일단 말씀하신 상황을 짚어보면 우티나 이런 타다의 서비스를 일반 호출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자, 공정위가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제재를 또 피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제재를 피하려고 했던 것은 뭐 불법적인 사안은 아니고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제재를 좀 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우티 등 경쟁사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하기 시작한 건 2021년 7월부터인데요. 공정위가 이 지점을 문제로 보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심사 보고서를 보낸 거는 2023년 10월입니다.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엔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검토 등의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고발도 있었군요. 네.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오리라고 예상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정위에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데요. 동의 의결 절차는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고 피해를 입힌 대상자와 완만히 합의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문제를 스스로 고치고 피해 보상도 진행할 테니까 법적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정부 기관에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콜 차단 행위에 따른 공정위의 제재와 법리 다툼을 피할 목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문제가 된 일반 호출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고 제휴 계약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이라는 명분으로 1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집행하겠다라는 뜻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낸 건데요. 뭐 네. 대통령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맞습니다. 많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규제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카카오 모빌리티 간의 시정 방향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한마디로 부족하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20일에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낸 시정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가 낸 의견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출한 시정 방안이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의 규모의 자정 시행만으로는 사건 종결이 부족하다고 결론 지은 셈인 건데요. 네. 공정위는 이에 따라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의 제재 수준을 최종 심의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위법 여부를 끝까지 가려내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시장에선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지위를 남용해서 경쟁사의 영업 행위를 방해한 만큼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규제기관에서 100억은 적다 이런 뜻이군요. 좀 더 내라 이런 네. 상황인데 자 일단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는 규제가 이번 또 처음이 아니죠? 예,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기관의 제재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방위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지난해 2월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 기사의 유입을 유도했다라는 걸 문제로 삼았습니다. 공정위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도 좀 진행 중인데요.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자회사로부터 기사 운임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다시 15% 안팎을 광고비나 데이터 제공 등의 명목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같은 구조가 매출 부풀리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20%에서 15%를 빼면 5%인데 맞습니다. 그냥 5%만 받으면 되는 것을 왜 20%를 받고 15%를 돌려주느냐. 예, 그렇죠. 그게 금융당의 지적이겠네요. 예, 그게 그래서 매출 규모가 좀 뻥튀기 될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예. 예. 그리고 금감원에 더해서 방통위도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 모빌리티의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택시 호출 사업자가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겠다라는 게 조사의 골자입니다. 방통위는 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위반 행위가 확인된다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공정위와 금감원, 방통위 등 국내 주요 규제기관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콜차단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제재도 가시화되면서 사업자 입장에선 위기로 느낄 만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규제기관도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의 그런 강경한 어조의 멘트가 나왔으니 어쩔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문제, 지적이 이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민생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와의 대화에서 카카오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대통령에게 카카오의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라고 호소를 했고 대통령은 여기에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답변하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을 약탈적 가격이라고 비유를 했고 네.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해요. 네. 약탈적 그리고 강한 제재. 네. 네. 그래서 최근 이루어진 규제기관의 전방위 조사가 대통령의 의지로 이제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네, 뭐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뿐만이 아니죠. 지금 카카오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코너에 완전히 몰린 듯한 그런 상황인데 저 아무래도 다소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만 상생 방안을 또 마련했다고요? 예,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같은 대외 비판이 거세지자 택시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구체적으로 개인 택시 조합과 전국 택시 노조 등 주요 단체 네 곳과 지난해 11월부터 연속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최근 상생안을 마련했는데요. 주요 택시 단체와 개편 방안에 대한 합의도 끌어내면서 갈등을 풀 실마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개편 방안에는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동정배차 정책 시행, 프로 멤버십 폐지, 상생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이렇게 상생안을 꾸렸는데요. 이 중에서 프로 멤버십의 경우 비가맹 기사를 대상으로 부가 옵션을 제공해서 수익을 끌어올리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를 폐지하면서 유로 서비스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공정위로부터 25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그때 했었으면 늦지 않게 잘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는 그냥 이제 뭐 과징금만 내면 되겠지 하다가 이제 뭐 너무 뜨거운 제재가 나오니까 아 뜨거워 하면서 지금 계속 그렇죠.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늦었습니다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대외 비판을 의식해서 바뀌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상생 방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기관에 좀 제재도 좀 완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개편 방안을 좀 실제로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간 택시업계가 문제로 지적한 대다수의 사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지속해서 문제로 지적한 가맹수수료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 상품을 마련하겠다라고도 발표했는데요. 가맹택시 서비스의 수수료를 2.8%로 낮춘 상품을 마련해서 택시 기사의 선택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가 지속적으로 그 문제로 지적한 가맹과 비가맹 기사의 호출 차별의 문제도 좀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첫 콜 카드 발송 시에 기존 인공지능 추천 기반의 배차와 최단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해서 시도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락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서 추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택시기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가 기능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좀 봉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상생한 마련이 얼마나 현실화 있게 될 수 있을지 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SM 인수 과정, 또 뭐 스톡 옵션 먹튀 논란. 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이런 계기로 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카카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와 별개로 또 계속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각종 제재에 국내 사업이 좀 흔들리면서 신사업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해외 진출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차량을 호출하면 이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최근 서비스 제공 국가를 37개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좀 수익화 기반에 좀 마련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호주, 대만, 중동 등으로 서비스 국가를 확장하는 성과를 좀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확장 전략의 주요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최근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유럽 최대 호출 그 플랫폼 프리나우의 인수를 좀 추진했는데요. 네. 유럽 전역에서 호출 시장의 83% 정도를 기록하는 기업을 인수해서 단숨에 해외 사업 규모를 키우려는 취지였습니다. 역시 똑같은 사업 방식이네요. 그렇죠. 인수를 해서 단숨에 올라서려는. 네. 자, 이런 방식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생각은 못하나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의 지적처럼 이런 내부 비판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번 인수에 3천억 원 안팎을 쓸 계획이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판단이 카카오 본사에서 좀 나오면서 사실상 인수가 불발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 등 카카오 그룹 전반의 위기가 좀 나타나면서 인수 자체를 포기한 것 아니라는 견해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법 리스크, 그 금감원의 그 SM 엔터 인수에 대한 불공정성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라든지 그 공정위에 대한 전방위 제재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부담 때문에 해외 진출 자체를 좀 포기한 것 아니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법 리스크 아직 결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룹 해체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번 계기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변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